혹시 건국대학교에 대해 궁금하니? 이리와, 건우건이가 오만에 길러갑니다. 대화줄게. 건우건이와 함께하는 건국대학교 탐방 걸러가기. 안녕하세요. 건우건이 23기 황성욱입니다. 안녕하세요. 건우건이 23기 이원입니다. 안녕. 안녕. 오늘 걸라잡이 3편에서는 건국대학교 홍보 영상인 넌 뭐 할 건데 에피소드 중 세 번째 에피소드인 꿈꿔볼 건데 스피노프로 건국대학교의 대내외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대학 생활에서의 대내외 활동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신입생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고등학교 시절에서 했던 동아리나 공모전 같은 즉 비교과 활동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학교에서 비교과 활동이라 하면 생각만 해도 정말 많죠. 그래서 오늘은 대내외 활동, 대외 활동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대내외 활동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대사님, 건국대학교에는 어떤 대내 활동들이 있나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바로 동아리입니다. 건국대학교에서는 총 70여 개의 중앙 동아리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원하던 공부도 하고 친구도 사귈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랍니다. 맞습니다. 동아리를 통해서 자신이 대학교에 와서 하고 싶었던 로망을 이룰 수도 있고 자신을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와 같이 힘든 시기에는 서로 정보도 공유할 수 있고 친목도 쌓을 수도 있습니다. 중앙동아리뿐만이 아니라 각 단과대학별로도 동아리들이 있으니까요. 꼭 잘 찾아봐서 좋은 동아리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동아리 하면 학회도 빼놓을 수 없죠. 학회는 동아리보다 공부에 조금 더 비중을 둔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터디 모임처럼 특정 공부를 하기 위하여 학우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배우는 배움의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학회 또한 동아리처럼 각 단과대학별로 상이하니까 자신이 원하는 학회를 찾아서 들어가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동아리나 학회뿐만이 아니라 학생회도 있죠. 학생회는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그리고 학과 학생회가 있는데요. 학교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학생회를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엄청 제일 멋있는 건국대학교 서울 캠퍼스 학생 홍보대사인 건우건이도 있답니다. 건우건이는 건국대학교 대외협력처 홍보실 소속 공식 단체로서 이번 3월에 신입기수를 모집하니 이 영상을 보고 내가 인재가 될 수 있다 하는 분들은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건우건이 뿐만 아니라 학교의 공식 단체로 크리에이터 등 다양한 단체들이 많으니까요.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체를 찾아서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내 활동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대외 활동에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대외 활동이 고등학교 시절과 비교해서 큰 차이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면 대학생 시절이나 고등학생 시절이나 이런 대외 활동은 자신의 적성에 맞고 그리고 또 자신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단체를 찾아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욱대사님은 대외 활동을 하시지 않으셨나요? 네, 맞아요. 저는 작년에 봉사단체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사태에 내가 좀 의미있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봉사활동 단체에 들어갔는데요. 들어가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교구도 만들고 사회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찾고자 해서 봉사활동 단체에 들어가서 1년 동안 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대외 단체 활동뿐만 아니라 공모전 활동도 존재하는데요. 공모전 활동에 나가서 꼭 상을 타지 않더라도 이러한 경험 자체가 나중에 자신의 큰 자산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꿈에 더 한 발짝 다가가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 꼭 염두에 두시고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모전 이야기가 한번 나와서 저는 작년에 건국대학교에서 진행을 했던 공모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데요. 바로 성신이 에세이 경진대회와 또 다른 대회를 나간 적이 있는데요. 수상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저에겐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수상을 하면 저 자신을 더욱더 개발할 수 있고 성장시킬 수 있지만 저는 참여의 의의를 두어서 저를 더욱더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공모전과 비슷하게 토익, 토플과 같이 다양한 자격증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활동들을 혼자서 하려고 하면 되게 막막하잖아요. 하지만 건대생이라면 막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국대학교에서는 각종 고시 준비생들이나 자격증 취득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을 위해 제도나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KU 커리어 라운지나 이루원 등 정말 다양한 시설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위인전을 꼽을 수 있습니다. 위인전에서는 건국대학교 학생들을 위해 포트폴리오 관리, 역량 관리, 경력 개발 등 정말 많은 혜택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 건국대학교 위인전 사이트에 들어가서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걸라잡이 3편에서는 대내활동, 대외활동에 대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얘기해본 것을 정리해보자면 대학교에 와서는 대내활동, 대외활동을 통틀어서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걸라잡이 1편, 2편에서는 대학 생활에 대한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아직 안 본 새내기들이라면 바로 들어가서 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럼 건우건이는 다음번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안녕!